인데 이게 꼭 먹여준다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도움을 주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건 plant that 뭐 복수니까 feeders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들인데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배웠습니까? 히든 스토리즈 맞나요? 선생님 다 기억 못해요. 맞는지 얘기해주세요. 히든 스토리즈 어바웃 플랜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쭉 나오는 게뭐 스피니치에 대한 얘기, 캐럿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토마토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파파이 앤더 그레이트 스피니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뽀빠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등장인물이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뽀빠이 is a world famous인가요? 맞나요? 맞아요? world famous 카툰 캐릭터 맞나요? 뽀빠이 대답 안 하는 놈인데 자꾸 물어보니 뭐 하겠노. 오케이, 열어놓고 하자. 내가 뭐 모든 본문을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맞네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뭐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장인물, 그 외에도 Chinese character, 중국 문자. 그 다음에 good character, 좋은 성격. 뭐 이렇게 있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he gets His super power였죠. super power.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금치를 먹음으로써라는 표현이었죠.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by eating spinach였죠. 뭐뭐 함으로써. He gets his super power. Popeye gets his super power. 그러니까 등장인물, 만화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얘기가 시작돼요. 뽀빠이가 미국에서 뭐, 그, 인기를 얻기 시작되었을 때 이제 뭐, 그걸 보고 막, 어우, 저거, 시금치 먹고 힘이 저렇게 나니까 애들도 뭐, 애들 따라 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왜 뽀빠이? 시제 과거니까, became popular in the 1930s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children began 이니까, like처럼, to eat, eating. 둘다 되죠. 스피니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시금치로 유명한 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강이 너 수업 들어야지 이제 이거는 하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크레스 시티 인 텍사스 해놓고 이제 이거 제주도하고 똑같죠. 화산섬인 제주도하고 똑같이 뭐인 크레이터 시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치 이즈 콜드죠. 불리는 더 스피니치 캐피탈이죠. 캐피탈 오브 더 월드죠. 캐피탈 오브 더 월드. 뭐 오브 더, 뭐 심볼 오브, 캐피탈 오브. 뭐의 상징, 뭐의 수도 할때 오브 쓰겠죠. 오브 더 월드가 입은 과거에 한 행동이죠. 그렇죠? 불리는 건 지금도 불리니까 이즈인데.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뭐 지었던 건 과거니까. 그렇죠? 도시가 뭐 했다? 빌트 했다. 도시가 지어졌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동태 구르면 안 되겠어요. built a statue죠. statue. 그 다음에 statue of Popeye 아닌가요? statue of Popeye. Popeye의 동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He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그 다음에, when Popeye became popular in the 1930s in the United States, many children began to eat spinach. 라는 얘기고요. 얻게 되었을 때, 과거 시제 썼고, begin to do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Crystal City, 아, 맞나요? Crystal City로 시작하나요? Crystal City, which is, 뭐 이렇게 됐나요? Which is called the capital of spinach. In Texas까지 왔네요. In Texas, which is called 이 부분 주목했고요.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가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뭐, 전체적으로 of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의 수도, 뭐의 조각상 때, capital of statue of.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이제 1, 2과에 나왔던 주요 문법이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 야, 뭐야, 그, 뭐, 스피니치 먹는다고 뭐 슈퍼파워 얻겠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비록, 뭐, 스피니치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 슈퍼파워는 주지 못할 것이지만, 스피니치는 뭐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진짜 갖고 있다, 이거 같네요, 여기. 그렇죠. 이게, 여기 뭐별거 없는데,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가지고 있다. 뭐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분도 이거죠, 그렇죠. 이분도 얼도 이런 것도 있었죠. Though eating to eat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spinach 이시니까 does 빠져나왔으니까 have죠. 진짜 갖고 있다. Does have. 그 다음에 여기에 s부터 있으면 뻔해요. 얘는 안 되겠죠. Many nutrients. 오케이. 그래서 먹는 것이 그런 문장이었죠. 그런 얘기들 쭉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뭐,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그러니까 뭐 얘 대신에 to eat도 된다. 이거 그거 가능한 거다 골라야 되는 거 알지? to eat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얘 대신에 이러니까 many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거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시험 칠 거니까. 방금 듣는 거요. 그랬습니까? 귀찮아서 안 한다. 아, 다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몰랐던 거 있으면 필기해두세요. 그거 필기하라고 내가 준 겁니다, 지금. 필기할 거 있으면. 시험지로 준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이, 자, 선생님 일부러 해석을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해석,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쫙 깨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무슨 소리였더라는 걸 일부분의 단어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그것은 실제로 여겨진답니다. 뭐로 여겨진다? 10대 건강식품, 지구상 10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진다. 이런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it is actually considered, 그렇죠? it is actually considered, 여겨지니까 수동태 써야 되겠죠. one of the 10 healthiest인가요? 뭐 그거일 것 같은데요. healthiest, 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음식 종류를 얘기하니까 후즈죠. 그 다음에 뭐 on the planet 이런 문장이죠. 이었던 것 같아요. It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거 일단 이거 수동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consider의 형태가 이 형태가 오고 앞에 비동사 있다는 거고요. It은 spinach 대신 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대신 one of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 와야 된다? 복수 명사 와야 된다는 거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란 표현 on the earth 또는 on the planet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인 거 아니? 그 다음에 healthiest 비워놓은 건저이 내용 파악하고 있냐? 저 시금치 건강에 좋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healthiest가 어울리죠. 이런 거였고요. 자, 그러니까 스피니치가 그 문장의 내용을 쭉 깨고 있어야 돼. 스피니치가 우리가 뭐예요? 뭐 음식 식품이니까 당연히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건 특별할 게 없죠. 근데 이 과의 제목이 히든 스토리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금치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전혀 히든 스토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히든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스피니치가 뭐래? 놀라운 방식으로 그렇죠?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스피니치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당하니까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 그래서 can be used in a 자, way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식인데 방식이 깜짝 놀랍니까? 놀라게 만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In a surprising way. ing형 형용사 와야 되는 거. Spinach can be used in a surprising way. 얘가 얘를 꾸미는데 어떤 방식이 놀라게 만들 거 아니에요. ing형 형용사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놀라운 방식으로가 뭐였으니까 일부러 inner surprising way죠. 이거 inner surprising way 다 쓰라는 얘기. 칸이 모자란 밑에 써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inner surprising way를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나? surprising
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은 스피니치 can be used surprisingly 된다 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in a surprising way가 오든 surprisingly가 오든 무시가 오면 된다, 부사가 오면 된다. 그 취지로 이렇게 선생님이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번에 시금치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토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함께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en 되면 해도 되겠죠. 뭐말때 when it absorbs water, 뭐 soak up도 되죠. soaks up, absorbs일 겁니다. absorbs water, spinach also takes in 해도 되고 absorbs 해도 되겠죠. Many other, many 뒤에는 복수명사도 from the soil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t은 스피니치 대신 왔고요. 실제 교과서에 있는 문장은 스피니치는 스피니치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it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뭐 observe랑 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 takes in, take in이라든지 soak up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말씀드렸었습니다. is는 스피니치 대신 왔고요. 뭐 as로 바꿔 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할 때니까. many의 복수명사,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soil은 비워놓은 겁니다. 토양으로부터 많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 이게 결국 지뢰 탐지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나머지 빈칸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4도 해놔야 되겠군요. 안녕하세요. Yeah. 넌 이제 다음 시간 내가 일주일 남았지? 다음 주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더라 니가? 목요일부터 목요일날 영어야? 아 서수영도 하고 GP 시험 서수영이야 뭐 GP 시험 언젠데? GP 시험 객관식 그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요. 목요일? 그럼 수요일날 와야 되겠네? 이렇게 수요일날 내가 니까 수요일날 7시에 오면 되겠다. 오케이. 그 일단 가지고 가. 가지고 가서 수업할 때. 내가 볼수 있지. 안녕하세요.